여러분 지금 2018 시즌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7번째 라운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경기는 대략 6천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굉장히 그 이번 트랙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은 것이 고저차가 상당한 아 그런 트랙이기 때문에 서킷이기 때문에 이 경기 굉장히 다양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적인 상황들을 한번 짚어드려 볼까요? 네, 일단은 여기는 강원도에 위치한 인제 스피디움 코스고요. 그 산을 깎아서 만들어서 고조차가 상당히 심하고요. 거리는 3.908km고요. 그 1번 코너가 굉장히 또 들어 떨어지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핀 코스가 워낙 많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오른쪽 코너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석,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준으로 운전석 앞바퀴가 굉장히 타이어 소모가 심합니다. 아,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운영 능력도 눈여겨봐야 될 네. 오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이제 그 예선에서 비도 좀 있었고 날씨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는 선수들은 뭐 있긴 있었습니다만 상위권 선수들은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반적인 지난번까지 지난 라운드까지 주요 장면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운드인데요. 그렇죠. 첫 라운드부터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졌었는데 결국은 승기를 오일기 선수가 잡았죠. 얘네 팀의 오일기 선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베테랑의 저력이 나왔었던 개막전 그리고 수중전이 두 번째 라운드에 펼쳐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또 유난히 약간 비가 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전에 그 반짝 그 또 서한 퍼플모터스 정혜원 선수가 굉장한 멋진 모습으로 우승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뭐 환경도 바뀌고 날씨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더더욱 더 뜨거워졌었는데요. 네, 같은 코스에서 경기가 치러졌는데 결국은 그 올해 처음 출전한 김종겸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었습니다. 3위권을 꾸준히 놓고 있던 네. 김종겸이었는데요. 자, 이어지는 경기는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다시 한번 조항우의 빛깔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아틀라스백스 계속 강세가 되는 가운데 조항우가 우승을 가져갔었죠. 자, 네 번째 라운드 역시 아틀라스 BX 그리고 이제 야간 경기가 다섯 번째 라운드 진행이 됐었죠. 네, 오늘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나이트 레이스, 그러니까 인제 스피디움에서 경기가 치러졌었는데 굉장히 심한,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기를 치렀던 굉장히 힘든 경기를 서한 퍼포먼스의 장현진 선수가 또 우승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과 밤을 모두 제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 장현진 선수에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자, 전남 GT와 함께도 지난 경기 여섯 번째 라운드 경기였죠. 네, 바로 정경기였었는데 캐딜락 6000 클래스 정경기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그 아틀라스 BX 그리고 서한 퍼플모터스에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후반부로 올라오면서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서한 퍼플모터스포츠의 장현진 선수가 올라와 있고 이날은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정말 그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이름이 거의 겹치지가 않네요. 네, 단 한 네. 번도 한 차례도 같은 선수가 우승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 상위권 네. 경쟁도 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네. 아틀라스 BX가 하지만 나머지 상위권들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되는 현재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핸디캡 웨이트도 상당히 많이 가져갔고요. 일단은 올해는 강세가 결국은 아틀라스 BX가 굉장히 많이 가져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금호타이어 엑스타 팀도 그렇지만은 서한 퍼플모터스의 장현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신의 팀은 아니지만 올해 첫 출전을 하면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틀라스 BX 레이싱 팀이 종합 포인트는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포인트는 아직까지 접전 중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사 레이싱과 서한 퍼플모터스포츠의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 팀 106과 팀 그리고 준 PTD 전반적인 다른 클래스에서도 좋은 장면을 보여준 팀들도 다수 현재 캐드라 6000 경기에 참전 중이고요. 경기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자, 조항우 선수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조항우 선수를 이어서 만나보시죠. 내부적으로도 우리 그 야나기다 선수나 또 종겸 선수도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도 좋은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게 규정이 워낙 이제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이번 경기 포함해서 이제 마지막 두 경기를 하게 되면 예, 마지막까지 일단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렇죠. 조항우 선수가 그 시즌 챔피언 포인트를 지금 뭐 끌어올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팀 동료에게 지금 위협받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대회에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항우 선수 겸 이제 감독이죠. 예, 감독인데 제가 봤을 때는 머리를 좀 잘 쓴 것 같아요. 사실 지난 대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항우 선수가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막판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막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일단은 팀의 종합 포인트도 올리고 선수들 일단 우리 팀 선수들 1, 2, 3위를 뭔가를 다 만들어내겠다.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그려졌고요. 사실 기대됐던 게 타이어사의 그 엑스타팀과의 그 경쟁도 재밌지만은 네. 올해는 엑스타팀이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같은 또 한국 타이어를 쓰고 있는 소환포폴 모터스포트가 전년도까지 GT 클래스에서 경기를 보여주다가 올해 처음으로 나왔었는데도 이렇게 지금 경합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모습 자체가 예선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라운드 예선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네. 김재현 선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반가운 이름인데 예선 3위로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 그 지금 변수가 오면서 김재현 선수가 어제 굉장히 잘했고요. 그래서 3그리드에 올라왔죠. 2그리드. 자, 그리고 장현진 네. 선수인데 장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밤에 인재를 제압해 준 선수인데 네. 낮에도 비 오는 그 촉촉한 바닥에도 불구하고 역시 예선 2위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종겸 선수가 어제 예선 4를 잡았는데 정말 이 빗길은 아니고 젖은 노면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운전하기 드라이빙이 까다로운 조건에서 김종겸 선수가 대단한 게 혼자만 44초대의 기록으로 예선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뒤가 45초대. 네. 아, 일단 김종겸 선수의 활약들. 뭐 핸드캡 웨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장면을 보여준 것 분명하고요. 네. 아, 1위인 조항우 선수와의 점수 포인트 차이가 한 12포인트인데 지금 일단 1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포인트를 하나 좁힌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이제 조항우 선수의 모습인데 그 뒤 조항우 모습 네, 김종겸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예선의 3그리드에 오랜만에 CJ 로지스트 레이싱 팀에서 상위권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게 일단은 또 신예인 김재현 선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경합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보여주고요. 그 김종겸 선수 오늘 만약에 그대로 폴트 위인을 장식하게 된다면 챔피언 포인트 완전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방금 화면에 나왔던 김종겸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웨이트가 30kg밖에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김종겸 선수도 오늘 우승을 한번 노려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현진 선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장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제 스피디움에 또 굉장히 많은 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이쪽에서 또 경기가 아닌 또 다른 때에 또 드라이빙 강사로서 또 인제 스피디움에서 빠른 차를 여기서 좀 많이 타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현진 선수에게는 그 인제 코스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또 좋은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김종경과 장현진의 배틀도 좀 경합이 심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변수로 지금 이제 3위를 차지한 우리 김재현 선수 네, 나이가 좀 어린데 이 선수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약간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굉장히죠. 네, 네. 엄청 공격적인 스타일인데 그것만 마인드 컨트롤만 잘한다면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유시원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아, 이 지금 구간 내에 또 생일을 맞이했던 기쁜 소식과 네, 어제 또 생일이었죠. 경기를 네. 기다리고 있는 네. 유시원 선수와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생일날 이렇게 경기장에서 네,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니까 요즘에 좀 느낌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번 전에 뭔가 결승에서는 좀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딴 때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또 종건 선수 그 생일 버프라고 또 한 번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때 어쨌든 어제 생일이었는데 그리고 요새 지금 유시원 선수가 완전 탄력 받았어요. 지금. 일단 경기가 확 재밌습니다. 네. 일단 유시원 선수가 경기를 하면은 디펜스를 하는 게 엄청나게 잘해요. 일단 뭐 일본에 있던 그 야나게다 같은 아트라스 BX 팀의 야나게다 선수도 그냥 스피나게 보내버리고 디펜스를 하기 시작하면은 막기가 굉장히 이제는 그 자신감까지 올라왔고 실력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오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또 생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글쎄요 그 생일에 대한 그 마인드 컨트롤. 네. 내가 오늘 뭔가를 욕심을 부리겠다 이러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욕심을 살짝 버리고. 자신감만 갖고 간다면은 굉장히 또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사실 네.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유시원 선수가 좀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좀 평온한
안정감 있는 그 드라이빙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크리드 한번 살펴드리죠. 김종겸 선수, 장현진, 김재현, 이대유지입니다. 네. 자, 김종근 선수 5일기, 야나이다 마사타카, 조항우 선수가 뒤를 따르고요. 자, 이어서 정혜원 선수와 타코유키 아오키, 황진우 선수와 김민상 선수입니다. 정희철 선수가 아래쪽으로 좀 처져 있습니다. 김희수, 정현일, 유시원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김동원 선수와 전대현 선수, 김태군과 김장래 선수고요. 네. 그리고 박정준 선수가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분명히 지난 시즌까지 굉장히 익숙했던 이름들이 지금 네. 현재는 거의 중위권 아니면 하위권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황진우 선수나 아, 네. 김우수 선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요새 그 6천 클래스는 거의 뭐 별들의 전쟁이어서 선수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15분의 16분의 15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15등 안에 정도까지만 들어가야지 내가 뭔가를 어쨌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리고 10위권 안에만 들어도 굉장히 잘한다고 지금 선수들끼리는. 왜냐면 한 번만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냥 조금만 놔주면 바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예선을 그 위치를 좀 잡는 데 있어서 네. 어쨌든 예선을 슈퍼 6000 클래스는 Q3, Q2, Q1 그 그러니까 너가웃 제도라 그래서 5대씩 자르는 거예요. 15대 예선 돌고 또 떨어지는 선수들 다 또 잘리고 해서 결국은 해서 이제 어쨌든 10위권 안에만 들어도 굉장히 지금 잘한다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그 CJ 로지스틱의 좀 오랜만에 계속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김재현 선수가 좀 올라온 모습이 좀 어쨌든 팀에 어쨌든 뭔가 에너지를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김재현 선수는 뭐 다른 유니폼을 입고 나왔었을 때도 어디 있던 그 지역을 뜨겁게 만들었었던 손인싸움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었던 경험치가 있었던 김재현 네,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젊기 때문에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김재현 네. 선수가 그것만 조금만 잘해준다면은 경기를 좀 지배를 그 강한 면모에 마인드 컨트롤이 되면 굉장히 무서운 선수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오늘 잘할 수 있을지 사실 아까도 만나고 왔는데 아 좀 도와주시기 그랬어요. 얘기는 했어요. 마인드 네. 컨트롤만 잘해봐라. 사고 없이 하면은 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있어요.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변수로만 주로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김재현 선수인데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저희가 따로 한번 드렸고요. 아, 변함없는 것은 김종겸 선수의 이 막강한 힘 어느 라운드든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종겸 선수입니다. 하지만 특히나 인재만큼은 장현진 선수가 완전히 특출난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눈 감고도 각각 코너의 잔디도 그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인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황. 잔디의 모습까지 살짝 나오고 있죠. 녹색기가 지금 펄럭거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네. 일단은 오늘 뭐 그것도 그렇고 네. 제가 일단 기대가 되는 그리드가 지금 아타라스 BX의 김종겸 선수가 일단 1그리드를 차지했단 말이죠. 그리고 2그리드에는 장현진 선수가 섰고 그 옆에는 김재현 그리고 이대유지 그 다음에 바로 인코스를 잡은 게 또 서한포포먼터스의 김종국이에요. 네. 그 얘기는 지금 뭔가 이제 일단은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작전이 뭔가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사실은 히스토리나 변수가 재밌는 거예요. 김재현 선수, 신혜 선수가 올해 성적을 많이 못 내다가 어제 예선에 그 비가 오면서 아... 예 그런 변수들 그런 네. 것들이 또 김재현 선수가 올라와 있고 또 서한 포폴모터스포츠 전년도까지 GT를 했지만 올해 또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그 초반까지만 해도 정현 선수가 반짝 우승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말 무섭게 그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한퍼플 같은 경우에는 팀 자체는 올해 6천으로 나오니까 신예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조직력이 사실은 그렇죠. 8년 동안 같은 메카니까 같은 드라이버 이런 걸로 붙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기대가 사실 이런 이런 변수 중에서 장현진과 김중근 선수의 동료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김종겸이 웨이트가 없어요. 이 상황. 그리고 또 중간의 변수가 김재현 선수.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에서의 그 변수의 경합이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재밌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출발을 한 네.
바로 이 성폭풍 모터 스포츠의 그 힘들이 한 번 더 발현될 수 있을지 장현진과 정현이 이미 한 번씩 보여줬는데 특히 인재에 대한 애착이 많은 장현진이 다시 한번 뭔가 모습을 보여준다면 마지막 더블 라운드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 롤링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선수는 이미 자신의 몸 달굽을 마쳤고요. 네. 그 뒤를 따르고 있는 66번 장현진 선수와 88번 김재현 선수입니다. 김재현 선수가 사실 중위권에 있을 때는 그냥 재밌었는데 만약에 상위권에서 초반부터 재밌어져 버리면 네. 순위가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게 좀 재밌는 게 사실은 어제 예선 결과가 혼전 상황이었잖아요. 비가 와서. 아, 그렇죠. 예, 혼전 상황인데 빗길에 어제 타이어가 빗길에 쓰는 타이어가 소프트 그립이 있고 하드 그립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어제 황진우 선수가 타이어가 한 애매해서 김재현 선수에게 몰아줬대요. 소프트 타이어. 그리고 황준우 선수가 하드 타이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뭐 잘 몰아주고 또 그걸 또 잘 해결을 한 김지현 선수가 지금 상위권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술의 승리네요. 네, 전술의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황진우 선수가 또 팀의 감독으로서 수장으로서 또 뭔가 작전을 내렸겠죠. 네. 일단은 재현이를 좀 올려보자라는 느낌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김재현 선수가 변수긴 한데 지난번처럼 사고만 없다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선수거든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킷의 여우다라는 별칭이 있는 그 황진우 감독인데 그렇죠. 자 일단 신경 굉장히 많이 써서 좀 김재현 선수에게 좋은 그리드까지 내줬습니다. 자 이제 롤링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호와 더불어 출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가끔 여기서 주춤하다가 초반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상위권에 있는 선수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리고 불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기 캐디락 6000의 그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드로 천천히 80km 달리면서 신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죠. 바로 김재현이 옆쪽으로 빠져나오는데요. 자 스타트가 김종겸이 잡았나요 인코스를? 바깥쪽 길게 빠져나오는데요. 아 일단은 김종겸이 그대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깥에 밀렸어요. 그렇습니다. 김재현 2위 2그리드입니다 지금. 김재현도 위쪽으로 한 발 더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아 인코스 파고드는 장현진. 아 살짝 커팅이 있었지만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야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현일 선수죠. 그렇습니다. 정현일 81번. 아 사고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김민상 선수와의 커팅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오! 아 이거 옆을 너무 못 봤는데요.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끝까지 밀고 가는데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밑으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순위를 바꿔오면서 엄청 뒤쳐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첫 번째 치열합니다. 자 지금 그 2번 코너에서 차량의 그 사고 때문에 어쩌면은 SC가 들어오거나 옐로우 깃발이 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처리 시간이 좀 필요해 보였거든요. 꽤 많은 대부리가 좀 있어서요. 네. 자 남은 선수들이 일렬로 쭉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후미 차량들이 되겠는데요. 27번 김희수 선수의 차량이 잠깐 보여졌습니다. 자 그대로 일렬로 쭉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쪽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3번 다카유키 아오키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슈피트도 박종준 선수의 차량이고요. 자 일단은 그 사고 상황으로 갔다가 빠져나와서 천천히 따라 붙는 것을 보여지는데 네. 자 2번 코너였던 것 같은데 사고 상황이 처리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별다른 사인이 없기 때문에 네. 전술이 그대로 속력을 올리고 가고 있습니다. 김종경 네. 김재현이 뒤에서 큰 사고가 지금 아 또 크게 돌았죠 뒤에. 와. 아 이거는 크게 돌았는데요. 이거 차량을 잘 받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SC 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코너에서 크게 부딪혔는데요? 네. 아 지금 28번 전현 선수로 보이는데요. 오늘 첫 출전한 선수예요. 네. 원래 선수생활 했던 친구 하태영 선수 대신해서 차를 탔다고 들었는데 자 일단은 SC가 떴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옐로우 깃발이 들어왔을 텐데 속도를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러면은 세이프티카 상황이 되면 차량이 이제 들어오면서 네. 선수들이 이제 추월을 할 수가 없고요. 자 일단은 선두에서는 김종현 선수가 속도를 줄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은 각 포스트 전 포스트에서 옐로우 깃발이 떴을 겁니다. 사고 시에 나오는 깃발이 옐로우 깃발이고요. 세이프티카가 아예 떴네요. 네, SC가 떴다는 거는 세이프티카가 앞에 선두차를 잡을 것입니다. 다행히 내린 모양이네요.
모습이죠. 네, 드라이버는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은 그 보호 방벽 지역이 좀 파손이 좀 심해서 네. 걱정이 좀 됐었는데 다행히 일단은 드라이버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네. 저게 마지막 코너 탈출 속도가 거의 140 정도 되거든요. 140, 150 정도 되는데 저 탈출하면서 악셀 밀고 나오면서 버진 쪽으로 빠지면서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가장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선수 중에 한 명이 사실상 김재현 선수였거든요. 네. 김재현 선수가 여기서 평정심만 잘 유지하면 오늘 또 더 큰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선수들 역시 더 떨어질 뻔한 것 천천히 거리를 좁혀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에 완전히 빠져서 천천히 일렬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세프티카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김종겸 선수가 선두에서 지금 일단은 인지를 하고 천천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이 바닥 지역에 좀 위험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돌아오는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김종겸 선수가 좀 세프티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좀 아쉽네요. 우리 또 전대현 선수가 또 오랜만에 출전을 했는데 네. 하태영 선수가 안 나오면서 하태영 선수 차를 지금 타고 나온 것으로 보여주는데 아쉽습니다. 팀 입장에서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DR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일단은 랩 카운트는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SC가 들어왔다는 거는 사고나 이런 것들에 서 처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SC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고 있기 때문에 바퀴수는 계속해서 채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24개의 랩으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6천 경기 이 중에서 2개의 랩제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스타트 상황입니다. 스타트 상황에서도 늑대 차량에 문제가 좀 살짝 있었거든요. 바깥으로 나오다가 네, 장현진 선수가 스타트가 조금 늦었네요. 그러면서 김재현 선수가 끝까지 치고 나왔던 모습이고요. 네. 장현진 선수가 아웃코스를 타면서 조금 문제가 생겼네요. 인코스를 김재현 선수가 잘 잡았었어요. 네, 바깥으로 쭉 밀린 차량도 눈에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여기서도 정말 스피드 크게 나면서 정현일 선수가 휘말렸네요. 네, 박종훈 선수는 그 뒤를 따르다가 부딪히고 김민상 선수의 차량에 문제가 있었네요. 네, 5번 김민상 선수의 차량에 정현일 선수가 쭉 휘말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컨택이 살짝 있었는데요. 정현 선수하고 오일기 선수인 것 같아요. 김중근 선수군요. 네. 김중근 선수와 오일기 선수 사이드 바이 사이드 경합이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 치열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위권 김종겸과 김재현 그리고 그 이어서 쭉 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고는 보신 바와 같이 28번 전대현 선수의 차량에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맨 후미에 있는 민트색의 차량 전대현 선수의 차량이 마지막 코너에서 속도를 조차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가요기하고 이선수의 차량 그렇습니다. 주피트 대 박종준 선수는 가장 후미에서 출발을 했는데 앞에 사고를 미처 피하지를 못하고 조수석 범퍼 쪽과 트러블이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코너였는데 여기서 좀 볼까요? 뒤쪽 여기서 저런 식으로 흔들리면 어떤 저 상황이 이제 리버스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는 오버스티어가 일단은 먼저 났었고요. 뒤쪽이 그러니까 오버스티어가 이제 니어 엉덩이 쪽이 이제 빠지는 부분인데 슬릭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는 경우는 그립이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오버스티어가 나서 악셀레이터를 딱 뛰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동거를 계속해서 악셀을 연결해서 시켜가면 드리프트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악셀을 거기서 딱 뛰면은 그립을 찾아요 거기서. 악셀 뛰고 카운터라는 이제 반대쪽으로 스티어링을 꺾으면은 카운터 스티어를 해가지고 이제 그립을 찾게 되는데 슬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세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카운터를 딱 친 상태에서 악셀레이터를 딱 뛰게 되면은 슬릭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그립을 그러니까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반대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뒤에가 뭐 레디얼 타이어나 이런 타이어들은 좀 계속해서 쓰는 타이어들은 날아가면서 그 드리프트성으로 연결이 되는데 슬릭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립을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하기 때문에
저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대현 선수가 기회가 날아갔다가 악셀을 뛰면서 다시 그립 잡히면서 이제 리버스라고 반대 상황이 나와서 좀 컨트롤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바닥을 움켜짚는 아슬리 타이어의 그 힘 자체가 도리어 아, 컨트롤하기 더 어려운 상황을 좀 주었네요. 자 그러면서 차량이 크게 파손될 만한 충돌이 일어났는데 다행인 건 지금 선수는 일단 바깥으로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6000 클래스를 타고 있는 선수들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박종준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후미권에서 달리고 있지만 박종준 선수 사실 예전에 그 타 대회에서도 맨날 1등하고 그랬던 선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다 잘 타는 선수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타는 선수들끼리 모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배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대현 선수 같은 경우도 예전에 경기 굉장히 잘했던 선수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출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6000 클래스에 좀 적응을 하는 기간 중에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좀 예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6000 클래스가 타기가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사실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뒤가 확 돌아요 차가 그러니까 차량의 토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악셀 밟았을 때 그 도는 현상과 악셀을 뛰면 또 밸런스가 또 빨리 또 바로 잡히기도 하고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오랜만에 나와서 약간 컨트롤이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어제 날씨 때문에 충분히 제대로 적응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른 노면에서 연습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못했기 때문에 전대현 선수한테는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대현 선수 여면도 잠시 나왔는데 잠시 그 선수들도 약간 마음을 좀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카가 한 개, 두 개 랩은 더 필요할 듯 보입니다. 워낙 또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이 그 주변에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 근처에 데블리 같은 게 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사실 그걸 밟고 레이스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 지금 성원 퍼플모터스의 이제 김준곤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1등으로 계속 달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6000 클래스 타는데 예전 아타스 팀에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타이어의 펑처로 경기를 포기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 지금 사고 상황을 처리를 잘 해줘야지만 다른 선수들의 또 피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대현 선수의 차량도 파손이 됐었는데 김민상 선수도 PT 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고 때문에 충돌 때문에 우리 정현일 선수도 들어간 모습인데 어떤 선수의 뒷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팀 후계 유니폼 것을 봤을 때 김민상 선수의 김민상 모습으로 선수. 보이는데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민상 선수도 요새 지금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젊은 선수들이고 그 신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고 좀 마인드적으로 좀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그 마인드 컨트롤하거나 그 배틀을 경합을 할 때 좀 뺄 때는 좀 빼주기도 하고 좀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결국은 그 레이스라는 게 이 차량을 또 컨트롤을 하면서 어쨌든 경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경합들을 좀 베테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사고 상황을 좀 잘 피해가면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 김민상 선수 좀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나이가 어리고 그 앞으로 좀 미래가 촉망받으니까 유망주로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그 경험치를 하나씩 하나씩 좀 좋은 쪽으로만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떤 선수들은 지금 현재 캐디락 6000에 참가하는 차량을 발이 7개 달린 말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상하게 달릴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발의 방향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좀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그 발의 방향 하나가 컨트롤이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6000 클래스도 제가 예전에도 탔을 때도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차고 사실 이게 결국은 세팅하고도 좀 연관성이 좀 있어요. 타이어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게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간에 좀 사고가 나면서 세이프티카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최앞에 나와 있는 이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상황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땐 세이프티카가 등장하면서 속도를 좀 조절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서로 간의 추월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사고 지점에서 어느 정도 지금 정돈이 된 모습이라서 아마 이게 마지막 세이프티카가 될 것 같네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블리가 정확하게 다 잘 치워져야지만 다른 선수들의 차량에도 트러블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대부분은 이제
이 안전 보강제로 보입니다. 스토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뭐 이제 버지 쪽에 있던 흙을 이제 사고 나면서 바깥쪽으로도 서킷 안으로도 헤집고 나온 상황이라 사실 저 구간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거의 풀가속으로 빠져나오는 구간입니다. 네, 풀가속으로 빠져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슬립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장면들. 네. 아, 잘 지켜봐야 되는 모습인데 이 아래쪽에서 김민상 선수의 차량이 완전 돌았고 정현희 선수와 부딪히는 이 장면이었죠. 이 바로 뒤쪽은 오렌지색 차량인데 한 번만 더 봤으면 선수. 좋겠는데 상황이 이게 흔들렸을 때 뒤에 일단 한번 치면서 같이 가네요. 먼저 일단은 김민상 선수가 지금 밸런스를 잡지를 못했나요? 그 장면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미끄러지면서 바깥쪽으로 나갔었던 전대현 선수의 28번 차량. 일단은 전대현 선수는 리버스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 선수는 일단 빠져나온 채 세이프티카 상황이 발생했었던 첫 번째 두 번째로부터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시간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랩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요. 네. 일단 24랩 중에 뭐 사고 상황으로 일단 올해까지 소화가 된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세프티카의 불이 꺼졌거든요. 네. 꺼졌다는 거는 이제 김종현 선수가 선두 대열을 이끌면서 스타트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김종현 선수 역시나 노련하게 악셀 포인트를 뺏으면서 혼자 빠르게끔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점점 거리가 벌어집니다. 점점. 네.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갔다. 김재현 선수도 역시 그 타이밍을 한번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이제 일단은 먼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쭉 다가올게 아오키 선수의 차량까지 눈에 들어오고 있는 현재 여섯 번째 랩 상황. 일단 순위는 계속해서 같이 유지하고 일단 턴에 돌입합니다. 네, SC 상황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조심해서 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코너를 도는 모습이었고요. 네, 아오키 선수가 정혜원 선수를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안에서 계속 아오키 선수의 차량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잘 내주진 않고 있습니다. 자, 황진우 선수가 중앙 지역 타카유키 아오키 선수의 3번 발 앞쪽을 계속해서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네, 앞에는 정혜원 선수고요. 네. 파워퍼포먼스 스포츠의 정혜원 선수입니다. 바로 이 지역. 자, 이 지역은 이제 88번 김재현 선수죠. 네, 김재현과 장현진, 예선 2위를 했었던 장현진 선수의 2위 경합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83번 김중근 선수의 모습인데요. 아, 김중근 선수가 올라왔군요. 장현진 선수가 아니라. 장현 66번이 지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뒤로 많이 젖었어요. 네. 60위까지. 아, 장현진 선수가 많이 떨어지고 제가 같은 색깔이라서 좀 헷갈렸었는데 네. 차량의 세대가 색깔이 같다 보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뒤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은 83번 김중근 선수였습니다. 지금 현재 챔피언 리그 상황에서 9위를 달리고 있는 김중근 선수였는데요. 김중근 선수가 바로 김재현 선수와 배틀을 펼칠 만큼 가까워졌고요. 뒤쪽으로 하나 둘씩 쫓아오는 야라이나 마사타카도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자, 5그리드 섰던 김중근 선수가 예선 3그리드를 선 김재현을 압박을 합니다. 인코스 살짝 막아봤다가 그리고 뒤는 이대유지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대유지 선수가 바로 뒤쪽. 나머지 선수들은 차이가 크게 없는데요. 네네. 지금 순위가 좀 많이 뒤집어졌네요.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지금 4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이대유지가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자, 그만큼 일단 세이프티카 상황에서도 약간 변화가 있을 법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순위를 하나 끌어올린 것은 일단 정기철 선수입니다. 네. 약간 현재 탑텐 안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름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장현진 선수가 어떻게 10위까지 떨어졌죠? 힘들어서 썼는데 그러니까 얽히는 상황에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이네요. 자, 37번 정혜원 선수가 계속 앞쪽에 8번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막는 바람에 잘 위로 못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김재현 선수가 기록이 조금은 김종현 선수보다 조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중근 선수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야나기다 마사타카와 이대유지 계속 뒤에서 줄줄이 약간 그 ASHT처럼 계속 지금 줄 서서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정혜원 선수의 모습인데 정혜원 선수가 안쪽. 오, 이 코스. 야, 기가 막히게 맞네요. 안쪽 제대로 연락이다 맞았다가 선수 냅니다. 정혜원 선수 대단합니다. 카메라가 본인한테 왔다는 걸 맞지 않은 것처 기가 막힌 추월이었어요. 정말 멋있는 추월했습니다. 네. 브레이킹 싸움에서 완전히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아, 정혜원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일단 현재 상황에 김종겸의 1위가 유지되고 있는데, 자, 한번 노려보는데요. 김중근! 김중근의 안쪽! 안쪽!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근데 약간 흔들린 가운데 그대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유지! 다시 한번 인코스!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약간 멀리 돌았는데 그 안쪽을 파고들기에는 지금은 좀 힘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김재현 선수가 굉장히 멘탈이 세진 느낌이에요, 지금. 절대 내주지 않겠다라는 모습이 드라이빙으로 좀 표출되고 있는데요. 네. 아, 김중근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김중근 선수도 워낙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24랩 중에 일단은 SC 포함해서 8랩을 소화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는 느낌이에요.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고 안 되면 빼는 느낌인 거죠. 이게 베테랑 선수들이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사고를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굉장히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혜원이 이대우지 선수를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혜원 선수도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고 되게 변칙적인 드라이버라 언제 어디서 치르고 들어올지 몰라요, 사실은. 이 정도 페이스면 두 번째 트로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안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이대우지를 공격을 한번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번 더 같은 코스에서 브레이킹 한번 찔러보나요? 굉장히 빠르게 압박합니다. 상대편에 대한 풀쇼 거의 코를 바싹 상대편에 대해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 코너에서 한번 어택 한번 노려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네. 이렇게 말이죠. 옆을 한번 바라봤습니다만 일단 이재유지도 여유 있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에서 위쪽 83번 김종근 선수 주로 이제 정현 선수가 전투적인 아주 투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 2, 3, 4, 5위까지 유지됩니다. 지금 김종겸, 김재현, 김중근, 이대유지, 정현 선수까지. 지금 일단은 김종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저렇게 김재현 선수가 약간은 기록이 안 나오면서 막고 가는 타이밍 때는 김종겸 선수 입장에서 좀 빨리 도망가는 게 좀 유리한데 김재현 선수가 기록이 굉장히 좋아요. 1분 39초대로 거의 비슷해요. 김종겸 선수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김재현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김재현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뒤를 막아가면서 기록을 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김종겸 선수가 지금 혼자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못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김재현 선수처럼 중위권에서 위협적인 선수는 대부분 자신이 빠른 걸 알기 때문에 추월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 속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재현 선수가 뭔가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네. 자, 얼마만큼 이 상황을 쭉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을지. 자, 72번 유시원 선수의 차량도 중위권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앞에 17번 김희수 선수, 베테랑 김희수고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나이가 동갑이고 또 친구기도 한데 자, 김유수와 유시현의 경합도 이따가 또 볼만할 것으로 보여주고요. 10번의 홍기민 선수의 차량 그리고 7번 이대유지 뒤를 여전히 지금 기회를 좀 잡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좀 노리고 있는 게 보여져요. 지금 정현 선수 계속해서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지 아웃으로 살짝 흔들어보고 인으로 볼 때마다 이러거든요. 볼 때마다 인으로 살짝 페인팅 모션 주는 거예요. 일단은 인으로 찔릴 것 같다라는 계속해서 백미러로 계속해서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대유지가 이제 엑스타레이싱의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핵심 선수만 잘 흔들어 놓은다면 김난이 승부에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여전히 이대유지의 수비에 좀 막혀서 위로 못 올라가는 정혜원. 일단 스타일은 정혜원 선수가 이대유지랑 좀 비슷합니다. 둘 다 이대유지 선수도 공격적이지만 정혜원 선수도 매우 공격적인 스타일의 여태껏 드라이빙을 해왔던 선수라 글쎄요. 이대유지가 과연 이 정혜원 선수를 잘 막아낼 수 있을지 둘 다 비슷한 성향의 선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이대유지 선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을 때 끝까지 수비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경험치나 여러 가지 그 전투력을 잘 갖춘 선수긴 합니다만 오늘 정혜원 선수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또 이 중후반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페이스는 정혜원 선수가 이대유진 선수보다 조금은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 선 17번의 김희 선수 그리고 정희철 선수 6번이 새에 끼어있고 바로 뒤가 72번 유시원 선수고요. 정희철 선수도 조금씩 올렸어요. 네, 방금 전 바퀴만 해도 정희철 선수가 유시원 선수 뒤쪽에 있었는데 안쪽의 카메라를 통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정희철 선수. 정희철 선수도 항상 그 타이브 경기를 하는 선수였는데 네. 아 오늘은 뒤쪽으로 좀 처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만나봤는데 정희철 선수가 그 예선의 그 빗길에서 좀 힘든 상황으로 거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게 붙어있는데 지금은 위쪽으로 사이드 바 사이드가 지금 이때 맨땡이 차량이 보이는데요. 지금 오일기 선수인데요. 오일기 선수가 됩니다. 오일기 선수가 대단합니다. 아웃으로 추월을 나갔습니다. 아, 야나기다 마사타카를 오일기 선수가 쫓아냈습니다. 자, 영리하게 코스를 잘 잡아서 자, 그 뒤엔 조항우 선수와 같이 달리고 있는 야나기다 마사타카. 자, 같은 팀에 아, 이렇게 되면은 내주진 않았습니다. 오늘 약간 일단 부딪힘이 있을 뻔했고 네, 황진우 선수가 예, 황진우 선수가 잘 요런 거 넘어가기 업어가기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조항우 선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 노련함과 있는 네,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모두 다 노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한 번만 실수하면은 떨어지거든요. 자,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현재 모습의 8번과 1번의 장면. 그렇습니다.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8번, 01번이 네. 조항우 선수가 지금 파란색 보이는 12번 차량이 황진우 선수고요. 그 뒤에 03번의 빨간색 차량이 아웃기 선수의 차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 사실상 김동훈 선수도 작년을 가장 빛냈던 선수 중 한 명인데 네. 이번에는 약간 그 팀 이전과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누락이 나오지 못한 좀 아쉬운 이번 시즌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그 CJ팀, CJ계열사들의 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서한 퍼플 모터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들어오긴 했지만 그 팀 화합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CJ 계열사 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팀 자체는 오래됐지만 올해 팀이 전년도부터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그 메카닉과 드라이버의 그런 새로운 조합들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팅을 잡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네, 그렇죠. 기대가 되는 그런 팀들이 되겠는데요. 자, 김동훈 선수의 바로 옆쪽 66번 장현진이 붙어있습니다. 인재를 가장 잘하는 선수 이 장현진 선수인데 네. 아, 지금 현재 순위는 처음에 그린디비에서 상당히 좀 많이 쳐져 있는 상황인데 김동훈도 안쪽으로 다시 한번 돌리죠. 2번 김동훈. 아, 김동훈 아주 예. 이렇게 붙어서 멋진 한데뷰. 아, 정말 멋있습니다. 네. 아니, 일단 장현진 선수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단 예선 2군에 들었던 장현진 선수인데 아니 어떻게 저기까지 떨어졌는지 아 많이 억울하죠. 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10개가 내려앉았거든요. 네네. 그 상황에서 일단 그 부분 이후에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장현진 선수의 현재 66번이 조금은 아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또 그 재밌는 게 예선에서는 여지껏 계속 한국 타이어가 좀 유리했었는데 결승 때는 또 비슷비슷해요. 항상 보면은 금호타이어와 한타이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경기 결과를 보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선두들이 뭐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뭐 이런 것 없이 결승 때는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중반 들었거든요. 지금 중반까지만 막고 조금만 더 막은다면은 이 상태만 유지한다면 오늘 김재현 선수 오늘 일 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베스트 랩 타임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네.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아, 굉장히 좋은 주행을 나머지 선수들이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1분 39초 터를 연이어서 찍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들인데요. 네. 37번 정혜원 선수 조항우가 한 단계 더 올라왔네요. 야, 끝내 올라오네요. 정호 선수 9번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SC 사고 상황으로 랩이 한 5랩 정도가 소화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끝나서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 이게 좀 오히려 좋을 거고요. 네. 뒤에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아 거기서 5랩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쉬움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중에서 37번 정현 선수는 이득을 많이 본 선수입니다. 바로 앞쪽은 83번 김중근 선수의 차량이 되겠고요. 그 앞은 김재현인데 어느 정도 어렴풋이 보일 듯 합니다. 어느 정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정혜원 선수가 이대로 넘어왔네요. 네. 넘어와서 지금 팀 내 경쟁인데 오히려 김중근 선수보다 정혜원 선수가 페이스가 더 좋습니다. 야, 정혜원 선수가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네. 일단 비치면서 좀 양보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비켜달라. 내가 지금 페이스가 좋으니까 나를 보내주면 내가 일단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이것도 타이밍도 중요한 상황이라 중요한 선수와 정유현 선수가 많이 한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쎄요, 김중구 선수가 그 사인을 받아줄지 아니면은 경합을 하면서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랫동안 이 빛을 비춰주고 있는 37번 정유현 선수인데요. 네.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반전 언급해드린 것처럼 전반 속도가 다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정혜원 선수가 0.5초 정도 좀 빨라 보입니다. 김중근 선수보다. 네. 자, 빛이 김수 위쪽으로 바로 뒤 김중근 선수 뒤쪽으로 두고 있는 키나 정혜원 선수의 모습. 남은 차량들도 일단은 아 여기 있을 때 빠져나올 때 바깥쪽으로 많이 밀리는 차량들이 많은데 그만큼 좀 빠른 구도라는 거죠. 네. 저 구간에서 풀가속으로 빠져나오는 구간이고요. 네. 6000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 구간에서 한 160km 정도 아마 붙을 거예요. 스피드가 한 250km 정도 스피드 같은데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빠져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준비나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코너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혜원 선수가 악셀레이터가 좀 많이 남아요. 지금 김중구 선수한테 계속 붙이는 모습이 네. 못 가는 상황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혜원 선수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나를 보내주고 형이 좀 따라와. 그럼 내가 일단은 앞에 가서 김재현을 좀 잡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네. 예술로 또 화면 잡히자마자. 네, 이거는 보내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팀 내에서 맞는 거예요. 이게 김중구 선수가 영리한 게 네가 페이스가 좋으니까 가서 김재현 좀 잡아. 내가 나는 쫓아만 갈게. 페이스 좋은 선수를 보내주는 게 맞거든요. 자, 성화포블부터 스포트의 팀 플레이가 좀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인터뷰를 한 결과 팀 내 부전 오더는 들어가진 않는다고. 작전은 들어가진 않는데 일단은 드라이버들끼리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리고 일단은 경합은 거의 막판에만 해라. 이렇게 거의 오더가 내려진다고. 그래서 부전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늦게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팀워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지금 일단은 김중근 선수가 저거는 확실히 내준 거예요. 네. 페이스가 워낙 정현 선수가 좋기 때문에 내주고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지난 랩의 상황에서도 일단 김재현 선수가 큰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김재현 선수도 100분의 몇 초 차이로 지금 김종겸 선수와 비슷하게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현 선수가 지금 39초대 기록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김재현이 지금 페이스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김종겸하고 거의 비슷한 기록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격차는 1.4초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글쎄요. 김종겸 선수도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 상태로. 네. 저 김종겸 선수 그래서 좀 안 평소 같은 속도가 더 나오길 바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패턴을 그런 페이스를 다른 선수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이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변수가 김재현 선수도 되고 있습니다만 정혜원 선수까지 네. 그 큰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김재현 선수가 페이스가 좋아지면서 김종겸을 압박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상황에서는 둘의 경합으로 인해서 김재현이 또 붙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 그 전 M클래스에서도 사실은 그 종건 선수가 1, 2위 다툼에서 3위로 달리고 다 1위로 달라고 편안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혜원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1위를 지금 바라보고 달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누구도 현재 이번 시즌 두 번의 트로피를 최고 1위 포디엄에 오른 적이 없었는데 과연 그 장면을 이번에 정혜원 선수가 보여줄 수 네.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정혜원 선수가 예선 10그리드에서 출발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정혜원 선수가 예선 10그리드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치고 올라온다. 쭉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시리즈 포인트는 그 7위를 마크하고 있는 현재 정혜원 선수, 우리 88번 김재현 선수. 계속해서 공격적인 장면들만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은 안정감 있는 속도까지 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대유지도 많이 처지지 않고 바로 김종근 선수 뒤쪽에 붙어있는 7번이고요. 네, 압박을 좀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혜원 선수 혼자만 39초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2위에 김종경과 김지현은 40초대를 찍고 있고 정혜원이 39초대를 찍고 있다는 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지금 1, 2위를 지금 공격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베스트 랩 타임이거든요. 고객님. 네, 지금 방금 나온 바퀴인데 16랩 만에? 네. 대단하네요. 네. 자, 일단 소진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잘 운영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그 83번 김종근 선수와 2대 유지도 지금 상황에 따라 좀 붙을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붙었어요. 드디어 붙었어요. 정혜원이 김재현한테 붙었습니다. 지금 아오키 뒤쪽에 있는 현재 장면은 장현진 선수 모습이고요.
이게 연달아서 다른 뒷자 김동은 2번까지 붙어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하위권의 그 차량들이 연내연수를 붙어있는 네, 모습이고요. 그렇고요. 자 지금 정혜원 선수가 김재현 선수한테 붙었거든요 지금. 네. 이제 정혜원이 또 김재현까지 노려볼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두권이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 하위권의 장면들이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바로 9번의 김종겸, 88번 김재현. 일단 이재유지가 쫓아냈네요. 정혜원 선수가 없어졌어요. 정혜원이 한 번에 사라졌거든요. 정혜원 선수가 없어졌어요. 아까 붙은 것까지 봤었는데 네.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정혜원이 한 번에 순위가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자 어딘가에 빠져 있거나 스피을 했거나 아니면 피트로 들어왔거나 그런 것 같은데 네. 정혜원 선수가 지금 사라졌어요. 정혜원 선수의 37번을 저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순위가 확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김재현 선수 그 화면에 잠깐 그 붙는 모습 비춰졌었는데 자 볼까요? 자 붙은 모습이 있었죠. 다 왔는데 자 김재현을 따라가고 정혜원 선수의 카메라입니다. 네 지금 정혜원 선수 카메라 2위를 달리고 있는 김재현을 앞바가는 가운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 스피너라고 말았네요. 정말 잘 달리다가 네. 막판에 한번 이렇게 아쉽습니다. 속도도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네, 네. 좀 아쉬움이 남는 바로 그 장면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전 투로 한번 돌아볼까요? 네. 아오키 선수의 3번과 66번 장현진, 2번 김동훈 선수가 붙어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은 이제 10위권 탑10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고요. 류시원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페이스가 좋았던 류시원 선수인데 김은수 선수의 모습인데 김은수 선수와의 서로 경합이 좀 있었다가 일단은 좀 매진시키는 그런 장면이 네. 있고요. 83번 김종근 선수 뒤에 이대유지는 그대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상위권 그 위에 있는 상위권은 그대로 순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압박을 줬었던 정혜원 선수의 아웃 이후에는 다시 한번 여기 좀 평온을 시켰습니다. 네, 일단은 뭐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정혜원 선수 갑자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네. 마음이 일단 좀 편할 거예요, 아마. 정혜원 선수 하지만 일단 7위까지는 있습니다. 현재 네, 아직은 그렇죠. 자, 이 정혜원 선수 굉장히 잘했는데 네. 왜 거기서 하필 과진입을 했나요? 스피드가 오버 성향으로 좀 진입대가 돌아가지고 지금 본인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그 상황. 네, 너무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들어오다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페이스가 좋을수록 그 드라이버가 약간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글쎄요, 뭘 밟았을까요, 거기서?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연속을 좀 깊게 밟은 느낌도 있었고 지난 네. 사실은 그 나이트레이스의 장현진 선수와의 그 마지막 1번 코너에 들어갔을 때도 과진입해가지고 오버스테어 예. 그 1위 2위를 달리다가 정현 선수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계속 결국 한 뼘 더 욕심내다가 예, 마무리를 좀 딱 져줘야 되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워요. 항상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예, 제가 봤을 때 진짜 정혜원 선수가 도깨비 같은 선수예요. 진짜 네. 어느 순간 나타났다가 또 어느 순간 사라지는 정말 도깨비 같은 모습이고 정혜원 선수 보기는 그런 드라마를 원하지는 않았는데 네, 네. 드라마 도깨비는 종용이 됐는데 정혜원은 그대로 남아있네요. 네, 이게 사실 드라이버들마다 좀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네. 일단 지금 나오는 김정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스토카를 타면서 6000 클래스를 타면서 굉장히 멋지게 지금 약간 컴퓨터처럼 막 타고 있는 상황이죠. 초신성이죠. 네. 네. 근데 그 또 뒤에 있는 이제 김재현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런 선수기도 하고 싸움꾼이네. 네. 김재현 선수의 기본적인 컬러감이요. 88번 그렇습니다. 88번이 김재현 선수. 류시원 선수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까지 약간의 같은 겹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류시원 선수 지금 랩 차이가 좀 나 있는 상황에서 72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카메라에 비춰지진 않았지만은 뭐 일단 예상하는 바 김은 선수와의 경합에서 혹시나 좀 트러블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시원 선수 72번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돈을 하면서 다시 한번 레이싱 진입을 준비하고 류시원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스가 좋았고 또 어제 생일을 맞았었는데 오늘은 또 지난번보다는 좀 페이스가 떨어져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완주를 또 선수기 때문에 완주를 하겠어 끝까지 달리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김종겸은
1분 40초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베스트 랩 타임과 한 1초 정도의 차이가 나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위인 김재현 선수와는 2초 183 차이를 지금 벌려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일단은 제 생각에 아까 전에 김재현 선수와의 그 거리가 비슷비슷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김종국 선수가 그 얘기는 뭐냐면 김재현 선수와의 격차가 이제 비슷하게 느껴지면 김재현 선수는 그 김종국 선수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러면 타이어를 망가뜨리게 자신은 타이어를 관리를 하면서 뒤에 있는 김재현 선수는 타이어를 망가뜨리게 그런 전략의 드라이빙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에 사실 그 타이어에 관련된 자신감이 없었을 때 집중력의 하락은 어쩔 수가 없는 요소니까요. 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살짝 네, 일단 한 바퀴가 잡혔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을 그냥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순위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페어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죠. 저희는 사고 없이 네. 그 더블 라운드도 사실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차량 관리도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되는 이번 라운드거든요. 그렇습니다. 장현진 선수는 아오키와 끊임없이 같이 주행하고 있습니다. 탑10에 있는 아오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탑10에 딱 걸쳐 있는 아오키. 그렇습니다. 아오키 선수도 사실 올해 좀 굉장히 여기서 챔피언도 했었고 네. 올해는 조금 많이 힘듭니다. 네. 초신성들 말씀드린 초신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잘 타는 또 페이스를 또 굉장히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차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재라는 이름이 달려있는 팀에 네. 지금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었는데 하지만 좀 탑10만으로도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쟁쟁한 이름 상황에서 탑10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1위 챔피언들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매 경기마다 계속 한 번에 닦을 게 오케이. 네, 일단은 그런 거예요. 꼭 1등이 아니더라도 좀 여기 있는 선수들이 사실은 뭐 아오키 선수가 여기서 오늘 1등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도 않고요. 아이 물론이죠. 네, 뭐 지금 12, 13, 13위가 지금 저기 저기 아유, 네. 챔피언의 또 지금 그러니까 누가 1등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뭐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이 뭐 10몇이어서 지금 못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다 잘하는 선수들이 다 별은 다 빛나는데 네. 상황에 따라 어떤 별이 조금 더 밝게 그렇죠. 보일 뿐이죠. 맞습니다. 네, 그만큼 화려한 선수들이 네.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대유지 선수가 근데 그 상황에서도 빛이 많이 나네요. 네. 사실 이대유지는 꾸준히 이걸 유지하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7번. 이대유지가. 어쨌든 뭐 팀의 재정이나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엑스타 팀이 굉장히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도 일단 이대유지가 이 정도의 계속해서 유지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조 안에 들어있는 현재의 모습이고요. 김중근 선수와 좋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1, 2, 3, 4위가 조금씩 조금씩 틈을 두고 네.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김재현 선수의 속도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요. 네. 김종겸 선수와의 차이가 약간 좁혀졌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달려나오고 있고요. 김재현 선수가 오늘 굉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나 후반부로 가게 되면 사실 비슷비슷해요. 예선에서 한국 타이어가 조금 빠른 게 좀 있었지만은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어차피 떨어지거든요. 다 떨어져요. 다 같이.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거를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용된 타이어를 얼마만큼 컨트롤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랩에서는 베스트 랩을 찍은 김종겸 선수의 1분 39초 31이 네. 되겠습니다. 자, 그게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네. 김재현 선수 2위 그리고 김종근과 이대유지 그리고 오일기 선수 딱 5 안에 있네요. 네. 오일기 선수도 1위 포디엄에 맞은 본 선수거든요. 이번 시즌. 그렇죠. 이대유지 선수를 조금씩 조금씩 앞서가는 모습인데 이제 24랩 중에 22랩이 나왔습니다. 6번의 정기철 선수가 이제 했다가 네, 정기철 선수도 차량에 뭔가의 트러블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일단은 T포인트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완주 포인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나오는 것입니다. 차량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지금 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2번째 랩 소화하고 있는 선수 되겠습니다. 두 개 정도의 랩이 선수들에게 현재 남아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오일기 선수와 이대유지 선수의 지금 4위 싸움. 일단 굉장히 큰 거리 싸움 0.5초 정도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나는 싸움이 되겠고요. 네.
지금 일단은 페이스는 오일기 선수가 이대유지 선수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수비에 이대유지 이렇게 수비에다가 위를 한번 찌르는 장면 중에서 네. 수비를 몇 번을 바꿨는데요. 7번. 사실 이대유지가 대한민국에서 차를 타기 전까지는 오일기 선수가 꽤 많이 뛰었어요. 오일기 선수가 싸움닭이고 매우 공격적인 선수인데 지금 한국 싸움닭 대 일본 싸움닭이 정말 네. 유명한 한일전. 네. 사실 오일기 선수가 다 했었죠. 싸움도 하고 운영도 하고 네. 수비도 하고 네. 아 그만큼 대단한 베테랑이 바로 이 오일기 선수인데요. 오일기 선수가 별명이 옛날 그 오일기 선수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네. 거기가 뭐 팔공산이라고 있는데 있죠. 알죠. 전 팔공산의 신화라고 있어요. 아, 저 팔공산의 전설 팔공산의 신화 오일기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팔공산에서 군생활을 아 그래요? 일정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아 조항호 선수의 옆을 한번 노리고 있는데요. 정혜원이 갑자기 또 등장하네요. 아, 정혜원 정말 도깨비 같은 선수입니다. 언제 스피드에서 또 언제 또 여기까지 또 치고 올라왔는지. 도깨비 2부 드라마 찍는데요. 지금 또 나갑니다. 정혜원. 대단합니다. 아 일단은 뭐가 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2부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네 일단은 정혜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들어왔는데 살짝 어떻게 보면은 조항호 선수가 큰 사고가 날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피해준 느낌이었어요 지금. 네. 굉장히 과감하게 찌르고 들어왔어서. 정호 선수는 지금 현재 네. 시즌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고 더블 라운드를 앞서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웨이트만 낙수한 느낌도 있는데요. 오일기가. 네. 오일기 아웃에서 코스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네. 다음 코너가 오일기 선수에게 웃어주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고요. 자 이제 한 램 남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이대유지를 오일기 선수. 네. 자 이 장면을 또 잘 보여주고 7번 이대유지. 자 오일기 선수의 11번 뒤는 정혜원 선수입니다. 정말 도깨비 같은 정혜원 선수 정말 지금 약간 스피드가 좀 빨랐어요. 지금 스피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항호 선수가 이걸 피하지 않았다면은 네. 큰 사고로 사실 또 날 수도 있었던 건데 이건 조항호 선수가 굉장히 잘 피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찔른 것도 잘 찔렀지만. 이렇게 봤는데 네네. 사실 옆쪽에 대한 시야각이 상당히 좀 좁은 도착이라서요. 자 이렇게 해서 라스랩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스피드를 하고 지금 6위예요? 아 진짜 정말 도깨비 같은 선수네요. 진짜. 네. 자 그 뒤 일단은 김종겸, 김재현, 김중근, 이대유지, 오일기 그리고 정혜원. 네. 자 정혜원 저 지금 오일기 선수를 또 압박을 또 하는데요. 지금 라스트랩을 받는 상황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보나요? 여기서 한 번 더 보는데요. 지금 계속 코스를 이것저것 바꾸면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오일기 선수가 이대유지를 파고들기도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 오히려 정혜원이 오일기를 추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 살짝 막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일기 선수. 근데 오일기 선수의 그립이 좀 많이 약해진 모습이 있었거든요 FK 장면에서. 그렇죠. 앞서서 계속 이대윤준을 공격하다 보니까 살짝 상태 안 좋아. 정혜원. 이렇게 붙였고. 정혜원이 약간 뒤로. 네. 반발 뒤. 인코스 한번 살짝 찔러봤는데 네. 오일기 선수가 방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욕심 내나요 정혜원이. 거의 뭐 잡아 먹을 듯이 달립니다. 네. 거의 손에 닿겠는데요. 자 정혜원 끝까지 한번. 잘하면 오일기 선수의 핸들에 손이 닿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브레이킹 포인트 한번 노려보는데요. 여의치 않습니다. 자 오일기 선수 이걸 잘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자 아예 갖다 대고 갑니다 정혜원 선수. 앞을 거의 밀어줄 정도의 정혜원 선수입니다. 자 정혜원 선수 끝까지 한번 노려봅니다. 자 이번에 인코스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오일기가 맞고요. 자 이제 김종겸은 네. 김종겸은 들어왔습니다. 김재현 들어왔고요. 자 인코스 컨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체커기로 한번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잡히진 않았는데 오일기 선수가 인코스를 끝까지 막고 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러면서 아마 코너 중간에서 스피드가 빠른 정혜원 선수하고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오일기 선수를 아마 컨택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혜원 선수 정말 도깨비 같은 선수입니다. 정말. 야. 일단 그 72번인 유시원 선수는 17번 김희수 선수와 네. 컨택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네네. 아 이 장면 우리 안에 정현 선수의 화면이 있으니까 좀 보셨네요.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자 카메라가 아까 안 잡혔었는데 일단 인코스로 오일기 선수가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을 한번 찔렀네요. 여기서 밀렸네요.
아 이거는 어쩌면은 혐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정현 선수가 아웃라인으로 갈 것처럼 페인팅 모션 주면서 인으로 확 찌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일기 선수도 들어온 타이밍에 정현 선수를 약간의 그 공간을 약간 만들어줬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오일기 선수가 완전히 막아버렸었어야 돼요. 정현 선수가 찌르고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공간을 좀 만들어줬었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는 혐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이프의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자, 그만큼 그러면 정현 선수는 진짜 오늘 어쨌든 뒤이어서 제친 것까지 포함하면 10대 이상 제쳤네요. 네. 네. 그렇죠. 일단은 오늘 12에서 출발을 해서 네. 일단 5위로 지금 현재 들어오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3위까지 갔다가 쳐졌다가 네, 다시 올라왔으니까 네. 10대 이상 제쳤죠. 참 대단합니다. 임팩트가 입상을 하지 못해도 이렇게 임팩트가 정현 선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자, 그 사이에 김지현 선수에게 많은 걸 밀어줬던 황진우 선수도 네. 8위에 들어왔습니다. 황진우 선수도 워낙 베테랑이라 네. 그 안에서 지금 중위권에서 아까 봤을 때 굉장히 혼전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버티고 버티고 해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드라이에서 김종겸 선수, 김재현 선수, 그리고 김중근 선수가 1, 2, 3위로 포디엄을 차지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이번 포인트로 김종겸 선수도 100포인트를 넘어가겠는데요. 네. 네. 자 제가 오늘 그 일단은 김종겸 선수는 일단 웨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잘만 하면 우승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승했고요. 네. 김지현 선수가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 잘했네요. 아 오늘 마지막 경기 좀 터졌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위 바로 이 김종균 선수 폴토윈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 치열한 승부 끝에 김종균 선수가 이번에 시즌 포인트 100포인트를 넘어가는 경기를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해냈습니다. 다양한 컬러가 이번 포디움을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3명의 차량, 3대에서 3대의 차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위인 김종겸 선수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김종겸 선수 그리고 뭐 장현진 선수는 근데 좀 한편을 좀 아쉽게 네, 오늘 됐네요. 정말 예선 결과 되게 굉장히 좋았던 장현진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같아요. 자 일단은 시즌 2승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저번 경기 때 아쉽게 리타이어해서 포인트를 얻지 못했는데 그에 반면에 이제 핸디캡을 덜어낼 수가 있어서 이번 경기에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포인트 격차를 조항우 선수가 12점의 포인트에서 2점까지는 줄여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웨이트가 두 선수가 뒤바뀌어서 조항우 선수는 가벼워지고 김종겸 선수는 무거워졌어요. 두 경기를 두고 시즌 챔프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다음 경기 그리고 시즌 챔프를 향해서 김종겸 선수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까도 인터뷰했지만 그냥 매 경기 최선 다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제 시상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종겸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선수들과 함께하는 포디움 그 영광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인제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기가 이렇게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아, 2018시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7번째 라운드 인제의 승자가 박정희 됐고요. 그 이름은 바로 이제 김종겸 선수였습니다. 아, 오늘 경기 전까지 이제 시즌 포인트 2위를 달성했던 선수였는데 89포인트 아, 그리드를 가장 위에서 출발했었고 그리고 25포인트까지 더해지면서 100포인트 돌파를 했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은 김종겸 선수가 현재 선두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또 많은 변수가 있었고요. 김지현 선수가 오랜만에 로지스틱스에 그 또 힘을 줄 수 있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네. 자, 김종겸 선수의 우승. 그래서 처음으로 김종겸 선수가 이번 시즌 두 번째 그렇죠. 1위 트로피를 얻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됐고요. 자, 이제 다음 라운드는 이제 더블 라운드거든요. 네.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27일과 28일 연이어서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끝까지 네.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더블 라운드 승부기 때문에 가능성이 네. 꽤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김종겸 선수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고요. 네. 차량 관리도 굉장히 좀 중요한 네. 많은 포인트가 걸려있는 이틀간의 경기가 바로 2주 뒤 27일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뭐 포인트적인 측면에 따졌을 때 그 상위권에 올랐던 그 세 명의 선수는 일단 뭐 김종겸 선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애초에 처음 그 그리드가 좀 좋았었던 네. 일단 뭐 장현진 선수는 좀 많이 아쉬울 네, 수밖에 떨어졌고요. 없는 상황이 됐고요. 김지현 선수 좋게 됐죠? 그렇죠. 김지현 선수가 지금 올라왔고요. 정혜원 선수가 조금 오늘 포인트를 괜찮게 포인트 피니시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 그 53포인트를 네. 이 경기 전까지 얻으면서 7위 랭크돼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김종국 선수가 또 올라왔고요. 네. 김지현 선수가 올해 처음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포인트가 7이거든요. 7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식의 포디움은 좀 어려웠었고요. 네.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김종겸의 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요. 일단은 올해 한 번도 단 한 번도 두 번 우승한 선수가 없었는데 김종겸 선수만 유일하게 두 번 우승을 했네요. 게다가 포디움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네. 1위 말고도. 네, 그럼 트로피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캐딜락 김종겸 선수는 오늘 뭐 사실상 그 다섯 번째 위치에 출발을 했었고요. 네. 9위 41포인트. 네,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웨이트와 함께 했었는데 3위로 좋은 마감을 줬고요. 김재현 선수는 예선이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주행을 했습니다. 아트라스 BX의 그 강한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어김없이 보여주네요. 아트라스 BX는 이렇게 되면 완전 거의 굳히기 네. 형식이 됐죠. 그렇습니다. 팀 포인트로서는 일단은 뭐 거의 굳히기 네, 상황이고요.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겸, 그 김재현 선수, 김종근 선수까지 한번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명의 선수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경기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7번째 라운드까지 경기가 끝이 났는데요. 네. 김종겸 선수와 김재현 선수, 김종근 선수, 이대유지, 정혜원, 오일기 조항우, 황진우, 야나기다 마사타카, 장현진 선수가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김동훈 선수, 아오키, 김태훈, 정희철, 박정준, 유시원 선수까지 경기를 진행했고요. 김희수와 김장래 선수를 비롯한 좀 아쉬운 경기 결과를 맞이하는 선수들도 뒤에 눈에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또 김재현 선수가 또 팀 내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올라와서 보기가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제 다음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라운드, 9라운드는 10월 27일과 28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이번 연도를 마감질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트라스 BX의 팀 단위 우승 결정됐습니다만 실질적인 아직 개인의 승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승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선의 김범훈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